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카츠파파인데 컨트리몰에 있는 식당이고요. 치즈 돈가스가 장난 아닙니다. 한국에는 연돈이 있으면 여기는 카츠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치즈 돈가스 먹고 싶다 해서 왜요? 돈가스랑 냉면이 궁합이 맞냐? No good match 봐. Just do not match. 바라나 한 땅. 아빠는 돈가스랑 비빔냉면 먹을래? I buy your favorite food. What will you do? I already paid. What? Last night. 어? 이게 서비스 아이스티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색깔 봐. Very pretty. Oh, very pretty. I'm very pretty. Why you cannot say something? 아, 치즈 돈가스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 연돈이랑 비교했을 때 비주얼은 어떤가요? 저는 그걸 안 먹어봐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시킨 거는 고구마 돈가스, 치즈 돈가스, 비빔냉면, 물냉면 이렇게 네 개를 시켰습니다. 아동나 나파스카르문 요거는 처음 먹어본데 고구마 돈가스예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요거 먹기 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개 먹어봐. 이거 치즈 돈가스 한번 먹어봐. 보자. 그걸 단을 이렇게 먹어야지. 아이고. 돈가스 먹을 줄 모르네. 늘려가면서 먹어야지. 맛있지? 응. 자, 나도 한번 먹어보지. 시도는 반반 나눠서 먹는 거야. 자, 이렇게 양념 많이 찍어서. 와, 진짜 맛있다 이제. 음색이 가능한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와 양념 산맥인데 이거. 저는 원래 치즈 돈가스랑 비빔냉면 싸서 먹거든요. 여튼 밥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뭐해? 잘 먹었어? Why is the delivery? Because 버릇. Because 버릇. 냉면만 좀 남았고 그 돈가스는 거의 다 해치웠습니다. 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저, 아 배불러. 가자 이제 일하러. 이게 저희 첫 끼입니다.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Very busy nowadays. 오케이라 가야빠. 가야빠. I need more. Put more busy. 여기. I'll end. 자, 저희가 지안이 주려고 옷이랑 제가 샀던 인형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지안이 주려고 지안이 일어나서 저희 방에 왔어요. 지안이 일로 와. 삼촌 블레스 한번 해주세요. 블레스. 합, 합 삼촌. 와우, 닌듯.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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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우, 와우. 와우, 가닥학 신이나. 나라오. 널리! 널리, 내 대한 다스틸! 오마이갓, 와우! 다스틸이! He doesn't like it, give it to me, I want! 지안이 옷이 없어가지고 계속 애들 돌려 입던 걸 입혔는데 아 지금 새 옷 입히니까 너무 예뻐요. 삼촌, 어? 빨리 낳고 뭘 신이나? 밀레스나? 예. 바이바이! 인 카메라 more pretty. 안녕하세요. 지금 막탄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막탄점 근처에서 일을 보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매니저 하임이랑 새로 들어온 직원 R이라고 제가 세 번째 기회를 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오후 2시에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지금 7시인데 방금 연락받았고요. 오늘은 평일도 아니고 가장 바쁜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자마자 하이미한테 전화를 하니 목소리 정말 안 좋긴 하던데 받기는 받습니다 전화를. 그래서 일단은 사정을 들어봐야지 무턱대고 화를 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레스토랑으로 오라 했고요. 혹시나 모를 사태 때문에 이따가 말이 길어지면 내일 당장 있을 직원들 포지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일했던 그때 올랑고 섬에 같이 여행했던 조엘이라는 예정 저희 매니저가 있습니다. 혹시나 일이 생기면 내일부터 매니저 자리에 출근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불러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하임이랑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신입 직원이랑 얘기를 해보고 무슨 일인지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임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하임이가 와서 일단 손님이 없는 밖으로 불렀고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니저인데 토요일 날 술을 마신다고 갑자기 자리를 비워서 저녁 장사까지 안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서 두 명의 여직원을 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술 취한 게 아니라 다른 급박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시까지 직원들이 전화를 안 하다가 7시 이후에 돼서 직원 한 명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네요. 아, 이 일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What? Why? What time you go here? Call? 2 p.m. 2 o'clock you go out. And then why no come back until dinner? Without telling. Why? What's your problem? No one said then I drunk said before. Huh? So you said before? He got drunk said. Ika? Waiting for him said about. It's my fault sir. Where did you go? Birthday friend. Friend's birthday. And then why no come back? Today is Saturday. You got drunk, sir. Wait, why you come no come back? Sir, I don't know how to drive to answer, but... And then why no calling to owner? I didn't have drink to answer. I got low bus charging inside. I got you don't back. Think about our your job? Sorry, dude. You are fired. You take off your uniform and go home. Salary day come back. Okay? Go. You are fired. You... Later, salary day, you take off, sit down here, Nico. Jaime, when you vacation time, you said, even 1 peso wala, very hard, very tight, almost patay, even 1 a.m, 2 a.m, ako bringing food and then giving you money. And then now, bahala restaurant, today Saturday, 2 p.m, going to birthday party and then drinking. Take off uniform. You also come back. Salary day, huh? 아,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것 자체도 되게 괴롭네요. 이거를 찍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이민 어디 갔냐, 직원들 다 어디 갔냐, 직원들 왜 바뀌었냐 하나하나 또 댓글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영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데, 와, 지금 제정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카일라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하는데 부부 매니저 조말이 뜯어 말렸답니다.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사장님한테 알리지 마라. 알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조말은 또 잘랐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할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머리가 아프네요. 정신 좀 차리고 이따가 영상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진정되고 영상을 켰습니다. 내일 예전에 대가 1호점에서 매니저를 했던 조엘이 와서 가게를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엘이 이 가게를 통제를 할 거고요. 소주도 3인실 하나만 있고 과일 소주고 뭐고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유, 오늘 일요일인데 정말 오랜만에 가게가 바빴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좀 빠져가지고 영상을 켰는데, 아, 직원들이 지금 많이 배치를 안 해놓은 상황이라 바빠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요. 촬영을 안 했는데 지금 한번 인터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 대가 1호점 매니저인데 아시죠? 예전에 2년 전에 일하던 조엘이라는 매니저랑 여기 1호점 매니저랑 그리고 레오, 리조트에 취직한 레오까지 불러서 다시 일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1호점 라비. 아하. 야, 요 내가 why you here? Here is 많이 먹고. 어? 여기 우리 또 쉬는 날인데 땜빵을 아줬습니다. Day of time. Thank you. 여기 조엘이죠? 조엘. Very black. Welcome back to restaurant Mangingista. 그만둔 지 한참 돼가지고 지금 일하는 법을 몰라서 제가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1호점 매니저를 여기다가 불렀습니다. 웨이터가 어제는 3명을 잘랐는데 왜 갑자기 4명이 됐냐면 매니저랑 직원이 술 마시러 갈 때 로이로이가 쉬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로이로이는 어차피 쉬는 날이었고 같이 놀았지만 어차피 쉬는 날에 놀았기 때문에 저는 자를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마 친구들을 잘라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로이로이가 이번 달 17일날 6개월이 되는 날인데 그때 되면 정직원이 될지 계약직원이 계약이 해제가 될지 이제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번 문제 때문에 본인이 정직원이 될 수 없다고 혼자서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정직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지레 겁을 먹고 그만뒀고요. 어떤 조회 너 스터디 해야 돼. 어? Tomorrow starting Leo coming. Study from Leo. So I will give you 15 days training. 어? New year problem. Associate tonight. 오늘 잘 데가 없어요. 지금 집이 올랑고섬인데 저 때문에 갑자기 넘어와서 저를 도와주는 거라. 여튼 지금 뭐 지낼 때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도와주는 거 보면 아휴 진짜 고맙죠. 이런 거는 일단은 그 사고 친 직원들은 직원들이지만 그 옆에 있다가 같이 휩쓸린 로이로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저를 감싸주려고 했다가 잘린 조말이라든지 아 너무 아까운 직원들을 잃었습니다. 조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빠릿빠릿하고 진짜 자르기 싫은데 두 번이잖아요. 이번 달만 두 번이나 직원들의 그 잘못을 감추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르게 됐습니다. 저도 계속 지금 메신저로 잘못했다고 연락이 오는데 조말만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도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저를 많이 따라주고 저를 좋아해주는 직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게에서 4명이나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오늘 일요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직원들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상심을 할 게 아닌 게 문제가 있는 직원도 있지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직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또 치료를 받습니다. 절대 직원들한테 잘해줬다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디세아, 네. Our motor 어떻게? Our motor? 혼날랑나 motor, sleep. 제가 다음 컨텐츠로 하이미한테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한 대 주려고 집에 모셔놨거든요. 근데 하이미가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 2주를 근무를 못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아직까지 촬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오토바이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튼 그 오토바이는 나중에 누구한테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쉽습니다. Thank you for Tambok for helping. 나 But Tambok many problems. 야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줘라. 아 아코 finding your boarding house 해줄게. 빨리 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